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팡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오랜만에 닥친 대로 해루질에서 잡은 해산물을 재밌는, 절지 마라. 해산물을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랜만에. 어이구, 미안해. 라오나 미안해. 닥친 대로 해루질에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해루질 하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고. 라오나 미안해. 아빠 갈게. 자, 여러분, 오늘 닥친 대로 해루질에서 초배를 해보려고 지금 해루질하러 나왔습니다. 유보지 있습니다. 상원이 꺼져. 야, 일로 와. 왜 찢어지는 소리 나는데? 아니 형님, 이게 사드리겠습니다. 형님, 사실 사드릴 마음으로 찬 거예요. 아, 진짜로? 잘못되면 바로 사드린다 라는 생각으로. 사주려고 찬 게 아니고? 사주려고 찬 거죠. 이거 제가 가져도 돼요 그러면? 아, 그럼. 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까마 형님이랑 같이 한번 해루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형님. 오케이. 오실 거예요 근데? 나는 근데 개가 좋아. 개. 개가 좀 있었습니다. 저도 물개가 아마 좀 있을 거예요. 물이 좀 많이 빠져있는 것 같거든요. 빨리 가시죠 형님. 렛츠고. 형님, 뽀치 여기 둘게요. 그래? 네. 리프팅. 잘한다. 아, 그죠. 잘하죠. 자네 축구해볼 생각 없나? 죄송해요. 이거 뭐야? 뭐예요? 이게 물고기 새끼들. 여기 조그만 물고기인데 저거는 커봤자 진짜 조금 커요. 얘 벌써 쫄장개는 진짜 많아요 형님. 지금 여기서 벌써 숨잖아요. 일단 박하지를 잡으려면은, 형님 목표 박하지예요? 박하지.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좀 많아요. 오오오야, 바로 나왔다. 얘 잡을까요? 얘 그거 뭐야? 락삭집게 왜 이래? 좋은 거야. 오오오. 팔 떨궈져. 아, 이거 한번 놓치면은 개빡센데. 물이 진짜 맑아도 사라지는 게 돌기예요. 그래도 물이 맑아서 좋다. 물 너무 잘 보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박하지는 놓치면 끝이. 여기 쫄장개들 너무 많다. 물때 너무 좋습니다. 뭐예요? 저건 뭔데? 뭐 생명체긴 하지. 이게 뭐지? 알 같은데. 뭐 알인갑다. 건드리지 맙시다. 저런 거는 언제 번식해가지고 또 일용할 양식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형님 좋아하는 거 있다. 배드라치. 왜 놀래미 있다. 놀래미. 잡았어요 배드라치. 진짜? 아니요, 구라죠. 왜 돌은 안 들쳐봐? 밤이기 때문에 돌개가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나와 있는데 없으면은 들쳐보면 또 있을 거예요. 돌개 자체가 회염 지느러미가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겁나 빠릅니다. 여기 해삼 같은 것도 있을 텐데. 해삼이 나올 때는 진짜 많이 나오는데 없을 때는 또 쏙 들어가요. 고기 있는데 한번 잡아볼까요? 진짜로? 놓쳤어요. 뭐지? 망상어인가? 망상어 치고는 근데 두껍진 않아요. 근데 파도가 좀 친다. 너무 일렁거리네. 자, 돌 한번 들어볼게요. 안 나올 때는 또 한 번씩 들어봐야 돼요. 없어, 리발 롯됐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라 석축도 있잖아요. 여기에 돌개가 없으면 석축에 돌개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석축을 믿으면 되겠구만. 너무 믿지 마세요. 안 믿으면 돼. 돌 개래기야, 어디니? 빨리 나와. 형님 멀리서 오셨다. 아이, 빡세네. 동해가 빡세죠 형님. 개인적인 견해로는 동서남북을 다 다녀봤지만 여기가 제일 어자원이 없어요. 검은도가 제일 좋죠. 형님 잠시만. 붙어있죠 여기. 뭐야? 전복. 오분작이 아니에요? 한번 해야 돼요. 형님 하실 거예요? 누가 할래? 갈갈보. 형님 그 장갑 왜? 이걸 끼고 계시네요? 날 보호해야 되니까. 안 해보신 거 가위바위보? 뭐? 찍어줄게. 네? 내가 찍어줄게. 제가 이겼잖아요. 제가 이거 내가 찍어줄게. 이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야. 잡는 게 득이지. 오! 됐다! 이야! 대박. 하지만 금지체장일 거예요. 오분작이랑 이 전복이 숨구멍 개수가 다르더라고요. 오분작이는 한 8에서 10개, 전복은 좀 적다고 하는데 이게 또 반대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100% 전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야만인 먹은 식스럽다. 저 멀리 꺼져. 아깝다. 이거라도 먹으면 되지. 로동 따주세요. 로동. 그렇지. 사이즈 봐. 그럼 여기 실하죠. 형님 이런 거 널려 있어요. 야, 노다지다. 노다지요.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을까요? 저희 카라반 앞에 가가지고 캠핑하는 느낌으로. 너무 좋은데? 좋죠. 아유, 그냥 뭐 육수 된 거 뭐 시부를 다 넣어요. 이거 아니다. 떼주세요. 제 별명이 샴브랄이에요. 샴브랄. 하나가 두 개 붙어 있어가지고. 아니 그럼 쫄장개도 좀 잡아야 되나? 국물을 올리려면. 그죠. 쫄장개를 여러분 그러면 좀 잡아놓고 돌개를 잡으면은 쫄장개를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질을 잡는 거지. 형님 여기 먹거리 하나 있습니다. 먹거리 잡아. 야. 먹거리 잡았어요. 먹거리. 인질. 개질. 어이. 형님. 무서워. 아까 개찌렁이한테 몰리고 진짜 무슨 교통사고 나서 다리 잘린 사람 아니야?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까마귀님이 축구하시면서 막 두개골도 파열되고 무릎도 나가고 막 이런 걸 경험했던 사람인데 조그마한 개한테 물리면 소리를 지르세요. 이거 물고기 뭐냐고. 보시죠. 힘을 줘. 라삭 칠게요. 라삭. 보고 잡자. 안녕하세요, 이티티비의 보고입니다.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빨라요. 보여드릴게요. 보고 보이시죠. 다 왔어요. 라가리 타와 파리족 가고 있어요 지금. 라사! 이거 뭐야, 못 잡아요. 개빨라요 진짜. 이 집게로 물고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라면에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긴 한데. 형님 농가룽가 하실래요? 직관하세요. 이 새끼들 이거 혼내주세요. 벌써 여기다 하나 해놨네 여기. 네, 방해하지 마세요 형님. 용서할 수 없어. 제 일용할 양식들입니다. 나중에 번식을 오래 해야 이제 제가 유튜브 계속 하죠. 아, 그래도 얘네들 양심 있다. 둘이서 하네. 아, 얘는 그렇죠. 군소들이 웃긴 게 자웅동체인데 다섯 마리씩 해요 진짜. 빙빙 둘러서 강강솔레 하면서 해요. 대단한 녀석들이에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끊이지를 않죠. 개꿀 싸꿀 리발꿀. 저거 해삼 아니야? 해삼 맞다. 손으로 꺼내볼까? 와, 너무 작다.
예, 개 귀여워. 야, 이거 한 점이다. 횟집에서 한 점. 우와, 너무 귀엽다 얘. 근데 얘는 멀리 던져주자. 아, 해주세요 형님. 아... 들어간다. 자, 여러분 얘는 발견 안 돼. 이거 왜냐면 한디거리라도 이런 거 잡고 드시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은근히. 자, 얘는 저 멀리 짜줄게요. 자, 근데 해삼이 여러분 정말 신기한 녀석인 게 얘네들을 반으로 자르면은 두드리 잘라도 두 마리가 되고 네 번 자르면 다섯 마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리고 해삼의 수명이 정확히 어떤지 지금 아직 밝히지를 못했대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아, 그거 내가 말하려고 준비. 아, 이거 싸가지 없는데. 아, 잠시만요. 이거 로동 한번 쓸죠. 우와, 이게 제주도에서는 보말이잖아요. 보말 칼국수가 제주도에서 진짜 유명한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삶은 다음에 얘 속살을 빼서 믹서기에 갈아서 칼국수에 넣어요. 그러면은 진짜 향이 달라져요. 보말 라면 먹어봤어? 아니요. 몰라 맛있어. 보말 라면 있어요 형님? 보말 그럼 더 따야겠다. 지금 먹을 게 없어요 형님. 라카조개, 라카조개 따야죠. 아, 여기까지 잘 가보? 아니요 형님, 한번 보여주세요. 이번에 라카조개 빨리 따야 돼요 아시죠?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50견 형님. 50견 때문에 진짜 50견 왔어요? 태산 뭔가 나이 차이 들어가지고 박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가리 봐. 예, 알겠습니다 형님. 아, 이거 또 남자 또 자긍심. 예, 그렇게 딴다고요 형님? 형님 장갑 있는 손으로 하세요. 와, 개빡센데 이거 진짜로. 여러분 사카조이가 전봉만큼 빡세요. 와, 이거 안 된다. 그냥 여기 있는 거 하나 딸게요. 아, 이거 안 돼요. 안 돼. 고둥 딸게요. 들어가라. 어, 여기 크다. 아, 형님 보여주세요. 어, 그렇게 따신다고요? 밀어야 될 것 같은데. 안 건드렸거든. 이렇게 따는 거. 보마를 일단 엄청 잡아놓을까요? 덩크! 근데 소라게도 괜찮아요? 소라게는 안 넣어봤어. 네, 일단 보말은 20마리 이상 넣을게요. 들어가라. 어, 야, 개군소랑 참군소랑 착색해요 형님. 빨리 참 개군소 되는 과정 보세요. 개군소 냄새 못 참지 또. 네. 예, 콜라보레이션. 뭐야 이 새끼들. 바로 혼내러 오셨다. 한번 혼내주세요 형님. 야, 니네 그런 거 아니야. 아, 형님이 또 옛날에 후카시 좀 잡았거든요. 어이구, 등에 올라타? 원래? 안 빼? 아, 미안해 얘들아, 하고 있어 그냥 해. 개군소 냄새 패티지가 있거든요 형님이. 아, 이거 개군소 아니다. 네, 잘 알고 참... 있었어요 사실. 아, 그래? 연갈색이 개군소고 얘 둘 다 참군소예요. 아, 그래 그러면 계속해. 그래 계속해. 거... 계속해. 인설트. 뭐 주황색 군부요? 얘 내가 돌 뒤집은 거거든. 아, 여기 많아요 형님. 이게 아... 군부도 막 털군부 뭐 이렇게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제주도 군부는 검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이거랑 다른 종류의 군부예요. 돌개 발견, 돌개 발견. 좀 작은데 일단 한번 잡을게요. 라사. 어? 아, 이 아까 개다. 아까 개 샹크스. 샹크스. 야, 낮아요 낮아요. 너무 작아. 형님 여기 쫄짱 개 좀 큰 거 있습니다. 아까 낮에는 개 엄청 많지만. 와, 개를 맨손으로 잡네. 예. 대박. 들어가라. 여기 들면 바로 있거든요 형님. 여기 있다 있다. 잡았어요? 아! 아, 나야 나야. 제가 고생. 소리 들으셨죠 여러분? 단전에서 올라오는. 아! 잡으셨어요? 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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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얘는 진짜 물려도 하나도 안 아프겠다. 얘는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 얘 방생. 그쪽으로 간다. 잡아. 그렇지. 어, 나이스. 아, 역시. 아, 뭐야? 놓쳤어 놓쳤어. 등만 누르면 돼요 형님. 물 수도 있. 그렇게 잡으면 더 물려요. 어, 진짜. 자, 이거 잡는 게 아니라 키우는 거잖아요. 무서운 거 어떡해. 돌 어때? 오, 둘이서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안 돼요. 역시 전설의 돌. 여기가 쫄창기가 좀 많거든요. 자잘 이거 뭐예요? 쫄창기 크죠? 형 잡으세요. 등등 눌러요. 눌러. 눌렀어. 그 다음에 배 등등. 아니 잡을 수 그러니까 있지. 잡으세요. 야, 형 장난친 거야. 좀 불안하죠 지금. 이야, 오 크다. 잡았습니다. 봤지? 이 종류가 헌터박 초창기에 개를 키워보자 해서 처음으로 키웠던 개예요. 집게발이 되게 예뻐가지고 애완용으로 키우기 되게 좋은데 엄청 빨리 죽어요. 이게 개군수랑 냄새나요? 개군수랑 했나 본데? 뭘 또 해요 형님. 지나갔다는 거죠? 지나쳤다는 거죠? 돌을 들춰봐야 돼요 쫄짱개는. 얘네가 이렇게 모래 속에 아닌 척 박혀있어요. 얘 보이시죠?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아, 그래 일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탕탕탕탕 튀면서 가져가면 몰라요. 탕탕탕 재밌지. 탕탕탕탕탕탕 드리블 하다가 바로 덩크. 들어왔어. 아, 이 돌 많겠다. 오야, 얘는 색깔이 좀 특이하죠? 이 개 이름 뭐냐면 무늬발기. 아니 무늬발개예요. 리발 론나 커질 뻔했네. 얘는 물속보다는 물 밖에 좀 많이 있고 무늬가 갈기발기 있어가지고 갈기 있어가지고 또 커질 뻔했네. 얘 무늬발개라고 합니다. 얘는 커지면 더 커지긴 하는데 요 정도도 준수합니다. 바로 덩크. 이런 쓰레기 개 리치 어떤 개 리발레키가 버렸니? 제가 버려줄게요. 어, 방금 이거 하면서 물 나오는 거 개멋있었는데 한번 넣어볼게요. 네, 개 리발레키 그냥 잡죠? 직원으로 바로 잡을게요. 아, 이거 그 밑에 검은 흙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안 사는데? 여기 가자 가자. 직원. 야, 여기 큰 거. 직원. 우수 직원. 아, 성훈아 걔 롯데다. 유튜브 접는다. 야, 뭐야. 바로 받아. 바로 다시 받아. 일단 육수로 날려. 파즈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따이레기야. 자, 한번 익사해라. 바로 덩크. 여기 위에도 바로 올라가 있네. 직원. 바로 잡죠. 오케이. 뿌라냈다. 이런 건 놔줄게요, 여러분. 니가 해야 돼, 이거. 어느 정도로 큰데요? 개커. 밑에서 아래로. 직원. 아. 직원. 암소? 아유, 무섭죠, 형님. 덩크. 자, 여러분 석축으로 이동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석축 도착했습니다. 제발 돌기 한 마리만. 야, 해루지 괜히 했네. 여기
개, 개 많아요. 이거 보세요. 우와. 라사 그리발레, 라사, 라사. 여기 한 마리 잡았어요. 괜히 했네, 거기서 어렵게. 들어가라. 근데 여기 정식 명칭은 두들두들 한 애들 있죠? 화려한 애들. 얘네는 다위개예요. 그게 그거예요. 뿔고둥, 뿔고둥이에요. 이거 맵사리고둥, 뿔고둥 이렇게 많이 불리기도 하는데 이것도 맛있어. 우와, 일로 와, 형님. 빨리 혼내주세요. 세 명이 싸우고 있어요. 조선 제일 보수 남자. 지금 저기 보시면은 라면 사리 같은 거 있잖아요. 저기 군수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크기 얼마인지 보여드릴게요. 우와, 씨, 미쳤다, 미쳤죠. 개구소죠? 참고소예요? 네, 참고소고, 이 더듬이. 네. 이것 때문에 영어로 C-Rabbit. C-Harry. C-Rabbit. C-Harry. C-Harry. 야, 얘 네, 녹는다. 왜, 왜? 잘 가거라. 와, 근데 돌개가 안 보이네. 바다가 오늘이랑 내일이랑 다른 게 바다라서 오늘 보였다 내일 와서 잡으면 되겠다 하면 내일 오면은 90%를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있을 때 잡아야 돼요. 왜 이렇게 크냐? 아, 이렇게 큰 놈들은 잘 안 잡히는데. 오케이, 형님. 오, 잡았어. 형님, 형님. 예, 바로 빨리 넣어요. 왜냐면 예, 분명히. 오, 와, 미친놈. 놔줄만하다. 넌 갈 자격이 있어. 저게 뭔 줄 알아요, 형님? 둥둥 떠다니는 거? 군소가 부패하면 저렇게 돼요. 네, 건드리지 마세요. 냄새 엄청나. 군소를 몰랐을 시절에 해수욕장에 엄청나게 여기 떠밀려 왔었어요. 그게 다 군소였어요. 우와, 불가사리 개 크다. 아, 이거 원래 없는데, 여기에?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여기가 뱃길이거든요. 배에서 집어 던진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아, 여기까지 없으면 거의 없어요, 형님. 자, 여러분, 다시 뒤로 빠꾸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육수는 이 정도면 됐다. 헤쳐먹을 거 찾자. 족대질 한번 갈까?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까영형님이 족대 들고 왔습니다. 얘네 물고기들이 저기 석충 밑에 조금 있어요, 형님. 놀래미나 이런 거 가끔씩 큰 거 들어오거든요. 저도 여기서 족대질 생각만 해보고 실제로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약간 족대질 하듯이? 와, 해보고. 진짜 절대 한 마리도 없을 것 같은데. 역시 있잖아. 여기 조그만 거 있다, 형님. 여기 잡았지? 오, 보죠. 아, 망상어 새끼네. 새끼네. 아, 필요 없는 새끼. 가버렸어. 망상어 얘네 고래 회충이 있습니다. 여기 다 망상어 새끼네. 예, 형님, 꽤 크다. 뭐야? 망상어 같은데? 갇혔어. 들어왔어요. 아니, 들어왔어. 잡았다. 에? 우와, 뭐예요? 참돔이에요? 참돔이다. 뭐야? 그거 두 마리에. 망상어죠? 망상어. 아, 망상어 먹을까요? 넣어 그냥 일단? 아, 이거 비린내 날까? 먹어볼까요? 먹어봐. 먹어봐요. 먹어요. 라면 들어가면 저희 뒤집니다. 그다 라면 얼굴에 쳐박고 죽어 있을 거예요. 와, 형님, 돌게. 두 마리. 자, 이쪽에 발로 찰게요. 여기 지금 숲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준비된 말씀하세요. 말씀했어. 어, 뭐야, 놀래미 있었다. 야, 씨. 놀래미 있었는데. 아니, 지금 돌게 도망갔어. 오, 망상어 계속 있어. 놀래미 여기 안으로 들어갔어. 저 거기 한번 대보세요, 형님. 한번 차볼게요. 자. 우와. 놀래미네. 놀래미. 우와, 대박. 독대질 했어야 됐네. 저거는 뭐예요? 은어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 농어다. 에이. 농어네. 황어잖아요, 형님. 아, 황어 새끼. 아, 황어. 황어 새끼 버려주세요. 가거라. 와, 이거 진짜 개 참돔 같다. 빛 잘못 받으면은. 맞아. 나도 순간 참돔인 줄 알았어. 그죠? 와, 놀래미.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은 꼬리가 좀 둥글면은 일반 노래미.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진노래미라고 합니다. 얘는 지금 둥글게 밖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노래미고 금지체장이 없어요. 진노래미는 금지체장이 18cm라고 합니다. 자, 얘는 키. 그럼 망상어 놔줄까? 새끼는 놔주고 큰 거는 챙겨갈게요. 자, 여러분, 너 쉬어. 아유, 그래. 조금만 살아있어. 놀래미는 생명력이 좋아요. 아니래요. 아, 이 돌개가 빡세. 여기 한번 풀 털어볼까요, 형님? 거기 앞에 한번 대주세요. 이게 이제 뿌여지니까 더 기대된다. 에이, 설마 있겠어. 아니야. 설마 있겠어. 야, 있다. 두 마리야. 와, 대박이다. 다 일반 노래미죠. 오, 좋아요. 됐어요? 들어와. 돌 사이 그냥 개래끼더라. 좀 군소 장동체 파이브썸 하는 래끼들. 됐어. 예, 네, 됐어요. 있다. 뭐 있어요? 뭐야? 사이즈 나쁘지 않네. 이거 베드라치가 제주 거랑 다른 종류의 베드라치야. 제주도 거는 그물 베드라치라고 하는 건데 얘는 그물 베드라치는 아니고 동정해가지고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아, 결국 모른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 아, 이것도 킵해? 네, 당연하죠. 다 라면이에요. 형님, 근데 죄송한데 방금 문자 왔거든요. 펜션 예약 취소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대. 근데 빨리 일합시다. 오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개 한 마리가 안 나온다고? 우와! 예, 사이즈 좋다. 야, 제일 좋아. 이야! 오, 형님! 절대 나갔어요. 하지만 절대 못 잡죠. 저는 장담합니다. 형님 잡으면 뽀뽀 100번. 새로 귀에다가. 뭐라요? 이 돌을 차줘야 돼. 오케이. 과연. 우와, 이봐! 우와, 뭐야? 좋아. 야, 이씨, 좋아. 형님, 제일 좋다. 형님, 잡지 마세요. 또 놓쳐요. 저 형한테 욕하고 싶지 않아. 이제 계략팀만 잡으면 될 것 같아. 자, 여러분, 진짜 라스트. 아, 뭐야, 진짜 뭐예요? 종류별로 다 있어? 우와, 이게 뭐야? 아, 망상어 새끼들이다. 망상어도 있고, 네. 황어도 있고. 자, 다 방생. 이런 수풀에는 새끼 치어들이 숨어 사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조가. 와이, 괜찮네. 원래 몇 마리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야, 이씨. 야, 제주도보다 나은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요렇게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 다 라면에 넣어 먹으면 기가 막힐 것 같거든요. 요 놀래미는 회 떠줄게. 내일 먹는데 괜찮아요? 지금 손질하면 회 먹을 수 있어. 숙성해지. 놀래미는 회로 먹고, 오마라고 개들은 라면에 넣어 먹어. 자, 여러분, 그래서 놀래미 회는 지금 여기
여기서 까마귀님이 바로 떠서 내일 라면이랑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숙성회로 해서 해동지랑 아예 그냥 형님 제대로 이게 장미칼이라고 하기도 하고 창칼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럼 형님 망상어 대가리랑 먼저 쳐주실 수 있나요? 왜냐면 망상어가 죽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깠는데 바로 고래회충이 있더라고요. 아, 여기 네. 있나 한번 볼까? 칼 형님 왜 이렇게 잘 들어요? 횟집 전용 칼이야. 역시 까마귀님이 횟집 해가지고 연매출 20억 찍고 나서 지루해서 그만두셨거든요. 제주도에 호텔 룸 300개짜리 하나 지금 해서 월세 살아요. 다주택자잖아요. 뭔 다주택이야. 지금 내장에 없지 않아요? 내장에 원래 회충이 있어서 얘네가 죽으면은 이제 내장 기관이 멈추니까 살로 파고 들어가는데 지금은 아마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 비늘만 쳐주세요 형님. 요거는 저희가 라면에 넣어서 먹어볼 겁니다. 오랜만에 형님. 그렇죠 형님. 얼굴이 얼굴 이거 하시고 집에 가서 고해성사 하신다 한다 와가지고 아 이 비늘이 꼼꼼하네요 되게. 이 망상어 진짜 안 먹는다고 해요 여러분. 굉장히 비리고 가시도 많고. 내가 이거 예전에 먹어봤거든. 회가 되게 물러. 찰진 느낌이 안 나고 회로서 가치가 없는 거네요. 그렇지. 근데 이제 라면에 넣어 먹으면 매운탕거리의 느낌이 되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진짜 지방이 많은 거 아니면 신장도 싹 긁어주고. 오케이. 자 라면에 넣을 거 횟거리들. 형님 진짜 형님 지금 방금 무릎 들었다. 아 주먹은 지금 거 왜 안 봤어요. 자 머리 쳐주고. 자 얘도 이 노래미가 회로 진짜 맛있거든요. 아 형님 이 조그마한 거 이렇게 와 살술 진짜 박살났다. 깜짝 놀란다 너. 진짜요? 두 점인데요? 원래 요만한 건 다 한 점씩 먹는 거지. 먹어봐. 놀래미가 맛이 없는 생선이 아니네. 뭘 먹어야 돼요? 요거 한점 물에 한번 씻을게요 형님. 자 물에 씻어서 여러분 자연입니다 자연. 자 여러분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맛있는 건데 그죠? 먹어볼게요. 후배를 예. 왜? 겁나 비려요. 아 진짜? 나도 먹어봐야겠다. 아닌데? 아닌데? 놀래미 겁나 맛있는데? 왜 비린지 알 것 같긴 해요. 망상어 했던 거기에 문대다가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와 진짜 형님 너무 배신감 느껴요 지금. 와 아니. 진짜 너무 깔끔하게 드셔. 아 형님 깨끗하게 드세요 형님이라도. 안 비려요? 아 약간 비리긴 하다. 식감 자체는 식감은 좋아요. 씻은 다음에 냉장고 하루 넣어놓고 초장 찍어먹으면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 놀래미 나머지들 싹 다 일단 회로 한번 다 쳐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놀래미 손질 다 했거든요. 자 요거는 해동지에 딱 싸가지고 숙성을 할 때 껍질을 남겨놓는 게 좋아. 그리고 내일 먹기 전에 치고. 그렇지. 그래야지 신선하게. 또 처음 알았습니다. 역시 횟집 매출 20억. 아 왜이래. 자 이렇게 돌돌 말아놓고 요거는 이제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 내일 꺼내보도록 할게요. 진공포장 한번 해줘. 진공포장은 오! 리얼인데? 진짜 진공포장 되네. 그거를 형님 입으로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이야 진짜 진짜 진공. 이야 씨. 와 대박. 망상어도 형님 진공포장 해주세요. 자 이제 재밌는 거 나옵니다. 진공포장 하다 혹격질한 거 나옵니다. 이것도 진공포장 해야 돼. 아 당연하죠. 거짓말 해봐. 거짓말 진짜. 와 망상어 뿜뿜 들어간 줄 알았어. 한번 해봐. 강나이. 개똥도 올랐네. 아, 다시 풀렸어. 야. 다시 해 봐. 깔깔 뭐? 아, 내면 지금 거 봐. 뭐? 예. 꼭 지금 보자 해야 되나? 됐지? 됐어. 습기찬 거 괴롭혔다 근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 가져가가지고 내일 라면 끓일 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제 잡아온 녀석들이랑 모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근데 원래 저희가 라면을 먹으려고 했는데 저희 해루질에서 라면을 너무 많이 먹었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쌀국수입니다. 이 쌀국수로 말할 것 같으면 태국에서 직접 4개월 전에 가져온. 네. 근데 이게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쌀국수여가지고 광고 절대 아니에요. 태국 광고 들어올 일이 없어요. 자 요 쌀국수에 해산물 그냥 다 쳐넣어가지고 한번 초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등을 삶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버너를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고등, 하나는 라면. 고등 먼저 한번 삶을까요? 이 고등은 그냥 넣으면은 살이 빠지지가 않아서 무조건 한번 삶거나 찌거나 해가지고 살을 빼줘야 돼요. 아 형님. 아 진짜. 아니 개빡. 다시 한번 해주세요. 돌려서 빠이야. 역시 카메라를 볼 줄 아시고. 자 그럼 여기에 고동만 빼서 넣어보겠습니다. 자 걔는 라면에 넣을 건데 여기다가 싹 넣어주고. 배도 살아있어. 꾸려진 줄 알았어. 미친놈이네 이거. 전부 다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근데 배도라치가 살아있네. 이거 보세요. 우와 이거 이거 무슨 물이에요? 왜 색깔이 너 뭔 짓을 하는 거야. 로즈 무사스. 이게 걔 내장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습니다. 걔 내장 다 드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고동 하고 여기 맵쌀이 고동? 이게 정식 명칭은 뿔고동이에요. 뿔고동 넣어주고. 자, 나머지 버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잖아. 걔 록 같은 거 하나 남았잖아. 어제 진공 포장하다가 개 토한 망상어. 조심. 여기 스윗. 아 역시 다둥이야. 봐 이 눈빛 하나로. 아 근데 형님이 베트남 영상 보면 사람들이 까마귀 형님 잘생겼다는 댓글이 진짜 많아. 항상 이거 그리다가 버스에서 씩 하고 웃는 장면 있었거든요. 뭔가 내가 봤을 때도 식궁했구나. 아니 컴퓨터 바로 부셨죠 형님. 자 망상어. 와 씨 너도 되겠죠? 비려요 형님.
우와 약간 좀 나긴 한다. 아 비린내 있네. 이거 포 떠가지고 샤브샤브처럼. 좋아요 좋아요. 이거 포를 한번 뜹시다. 오 고등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큰데요. 야 너 조용히 좀 해. 이거 그거 들어가는 거 같아. 로또 장난감 있잖아. 돌아갈 때 아 그런 거 몰라? 아니 애를 거기까지 안 키웠구나. 아 이거 다 포 떠주고 껍질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껍질 한번 벗겨줄게요. 라사 사무라이. 대단 형님 이렇게까지 해야 돼. 당연하죠. 저런 까만 위에 이렇게 포를 떴습니다. 자 바로 보셨습니까? 아니 현타 안 와? 그게 뭐죠? 자 이제 물 쏴 넣어줄게요. 얘들은 온도에 약하기 때문에 바로 맛이 갔습니다. 쫙 한번 끓여줄게요. 자 육수가 사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벌써 지금 갈색띠잖아요. 이게 사실 개육수거든요. 돌게나 한 마리만 넣어도 이런 색깔 나와요. 한번 빼볼게요. 이거 숟가락으로 빼기 어려워. 오 돌려줘야죠. 이렇게 오 샷 넣는 거죠. 그렇지. 고등소라 앞에 이런 막이기 때문에 요거는 빼주셔야 돼요. 넣어버려. 자 그럼 지금 고등 다 넣었고 이제 조금만 더 푹 우려주도록 할게요. 왜냐면 지금 베드라치가 보세요. 이게 완전 이게 다 막 일그러져서 퍼져야 이제 진짜 베드라치 육수가 좀 나오거든요. 근데 걔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걔 빼고 싶어요? 아니 라면이 좀 안 들어가. 그러면 육수를 조금만 더 내고 걔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걔를 먹을 게 아니에요. 원래 라면에 이런 쫄장게 넣어서 안 먹고 돌게면은 먹을 만한데 이거는 엄청 비려요. 자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우렸잖아요 형님. 그래도 큰 거 한 마리는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마지막에 가위가위보에서 이거 먹기. 야 근데 가위가위보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맨날 지잖아. 형님 항상 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형님은 처음에 무조건 주먹만. 아니야 나도 계속... 생각하는데 이 새끼 뭐 낼까? 이 새끼 뭐 낼까? 쌀국수 넣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야, 이거 면 야들야들한 거 보세요. 이 스프 까는 게 야 새새끼야. 떨어졌다. 자 이 소스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소스를 먼저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선 냄새 나네. 진짜요? 형님 소스 소스 다 넣어줄게요. 이게 너무 기대되는 게 라면은 너무 뻔한 맛인데 이 쌀국수에 해산물을 첨가하면 어떤 맛일까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색깔 왜 이래? 시커매지고 있어. 롯데다 여러분 롯데했습니다. 이거 색깔 왜 이래? 도마리랑 막 이런 것들 불순물들이 나와서 저희가 그 불순물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처먹음으로써. 자 이제 어제 잡아온 거 해 떠주도록 할게요. 올레미 진공포장 잘 돼 있죠? 12시간 정도 숙성을 했기 때문에 더 찰지고 맛있을 거예요. 지푸야 그거 지푸야? 아니 라삭 빌드업도 없이 바로 그냥 만져봐. 우와 다르지? 네 가시 있어요. 근데 형님 그 가시는 그냥 씹혀요? 작아가지고 약간 새꼬시 느낌으로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만히 회다 떴는데 위에는 이제 노래미. 자 요 망상어는 이제 샤브샤브로 안에서 넣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팔 안 끓여가지고 캠핑용 버너로 바꿔줄게요. 띵! 파이어! 아니 나보다 잘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뭔가 허전하다 할 때 여기 플레이팅이 하나 뭐 빠졌습니다. 경상도 지방은 초장에 안 먹고 쌈장에 먹고. 내가 또 경상도 사람 아이가? 고향 포항이다. 니 어딜래? 김해입니다. 아 그러나? 그래서 제가 먹나? 밥 먹었습니다. 가라. 어디 갑니까? X같네 갑자기. 아 죄송합니다 형님. 아 제가 다혈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팔팔 끓으면요 날국수 넣어주겠습니다. 비주얼이 물 색깔 봐요. 물 색깔 라면 어록이 있습니다. 라면 색깔은 록 같으면 록 같을수록 맛있다. 진짜? 아니요. 형님 비위가 약해요. 잘 안 먹으려 그래요. 이 유튜브 할 때 꽤 써요. 먹어봐 먹어 빨리 먼저 먹어 이렇게 하고. 그래도 맛있겠다. 아 맛있어요. 맛있을 수밖에. 아 원래 보말 넣으면 라면 색깔이 이래. 보말 색깔이 나와서 그래요? 자 여러분 요 정도면 다 됐습니다. 바로 더 넣어. 자 회 먼저 먹어보시죠. 자 쌈장 딱 해가지고 또 이게 경상도 쌈장 아닙니까? 자 말문아 주베르 주베르. 야 맛있다. 어제 비린 거가 하나도 없네요. 근데 식감이 제주도 놀래미랑은 약간 다르다. 제가 먹었던 놀래미 맛이다 이거예요. 형님이 놀래미 어떤 맛이 난다고 했냐면 되게 아삭아삭거리는 아닌데 저는 되게 무르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무르잖아요. 되게 무르네. 저는 항상 이런 맛이었는데 제주도 거는 되게 아삭하거든. 제주도 게 더 맛있어. 근데 지금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게 하루 숙성돼가지고 네. 또 언제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서 다음날 바로 이게 먹어봐요. 짠 출발. 제가 이따가 먹었던 물은 회 중에 제일 맛있어요. 형이 마지막 한 장 형이 드시죠. 아니 더 먹어. 감사합니다. 출발! 자 이제 바로 쌀국수 한번 먹어볼게요. 어떻습니까? 국물 제대로 들어간다. 진짜 맛있죠? 형님은 원래 이 맛을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알고 있잖아요. 너무 진해졌어요. 풍미가 진짜 너무 진해서 대박이에요. 와 진짜 이거 미쳤는데? 근데 또 이런 소면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아 저 국물 제대로 와 색깔 보세요 여러분. 진짜 미쳤죠? 와 이거 원래 끓이면은 약간 허연 스타일이거든요. 고춧가루도 진짜 적고 와 이거 너무 진인데 너무 맛있다. 원래 까마귀님이 영상 한 10개 찍으면은 9개는 뻥이거든요.
어떠십니까 형님? 길쯤 나락. 죄송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아니, 저희 베테랑에서 키스도 했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언제 키스해? 어떻게 형님? 이거 제가 먹을까요? 또 양띠잖아. 아 그건 또 괜찮죠. B형이지? 네 맞아요. A형인 거 아니야? 와 이거 진짜 국물 미쳤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들어간 게 고등 쫄장개밖에 없잖아요. 베도라치 그거 솔직히 맛도 안 났을 거예요. 이 고등 쫄장개 그 정도면 여러분 바다 나가서 마음 먹으면 5분 컷해요. 제주도 가서 오마이 칼국수 먹잖아. 1인분에 12,000원. 야 이거 형님 제주에서 같이. 근데 보말 까는 게 제일 힘들어. 그래서 보말 네. 칼국수가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맛있고 깊고 여러분 꼭 여기 오시면은 요새는 마트 같은 데 가면 동남아 쌀국수 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사들고 오셔가지고 게 고등 5분 딱 잡아서 넣어서 먹으면은 그냥 그날 힐링입니다 진짜. 그리고 꿀팁 하나 있어요 형님. 보통 라면에 하면은 빨간 라면에다 이거 넣잖아요. 하리곰탕에 한번 넣어보세요. 원래 하리곰탕이 좀 깊잖아요. 더 깊어져요 진짜. 자 여기 보말 있죠?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투베르. 아 해가 안 되네. 살짝 씹히는데 어쩐지 지금 바스락바스락 강냉이 다 나가는 소리 들리는데요. 아 이 정도는. 아 사투리 써줄 줄 알았네요. 다시 다시. 형님 강냉이 다 나가는 소리 들리는데요? 어디? 야 강냉이 어디 가냐? 여기가 화를 돌리면서 최민수 아니야 최민수. 어 샤브샤브. 자 여러분 망상어 넣었습니다. 망상어가 있는 동안 게 갈갈보 하시죠. 튀기면 먹는 거? 아니 지면 먹는 거. 왜냐면 비리기 때문에 벌칙입니다. 한 판 하실래요? 세 판 하실래요? 아 근데 갈갈보 좀. 아 그럼 형님 원하시는 거 이거 하자. 아 오케이 오케이. 시작. 와 잠깐 50, 왜? 50 아 그렇게 어딨어요. 아 이거 형님 팁 아시네. 아 남자답게 무슨 진짜.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역시 어 너 움직였어. 아,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발판 이상해요. 이거예요. 아 이거? 네. 이거 괜찮아요? 아, 시작. 잘 가? 바로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이 쫄장에는 무조건 튀겨 드셔야 돼요. 이렇게 먹잖아요 진짜. 국물이 들어가면 엄청 비려요. 먹을게요. 초베르. 나한테 뱉으려고 그래. 어이 깜짝이야. 와 너무 비려요 형님. 망상어 다 된 것 같지 않아요? 요거는 하나씩. 자 망상어 아무도 안 먹는 생선 망상어 먹어보겠습니다. 주베르 바로. 나 빼고 그냥 흰살 생선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 간이 너무 세가지고 붙이는 것 같아요. 니 보말 안 먹어봤잖아. 저 보말 안 좋아해. 먹어봐. 알겠어요. 이거요? 그렇지. 이거 되게 싫어하네. 자 먹어볼게요. 총 날아서 내 입으로 들어오는 거야. 아, 맛있어. 아, 야, 이게, 그, 바다. 그래, 바다 그 자체야. 맛있는데? 맛있는데? 아, 별로야? 놀이공원 가는.